워크북 42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에서 부등식, 이런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구하여라 라고 객관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점 하나를 잡아서,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하나를 잡아서 이런 식의 대입을 한 다음에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영역이 되는 거고, 성립이 안 되면 그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영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가장 쉬워 보이는 점 하나, 원점, 이 0,0을 이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x랑 y에 각각 0을 넣어주시면 1 곱하기 00 넣어지니까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거짓이죠? 거짓이기 때문에 이 0,0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영역은 이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서 영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영역이 되느냐? 이 들어가지 않는 이 영역의 이웃한 영역 A와 C가 이 부등식의 영역이 됩니다. 따라서 그냥 정답은 A와 C 2번이다라고 쉽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